상대방은 단일화 하냐 마냐 하고 반관계를 펼쳐가지고 간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자신감 없는 모습이냐는 거죠. 27살 이준석 의원인데 아 대단해. 새누리당을 걱정하는 20대 청년 이준석. 그는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박근혜 후보를 도왔다. 너무나 착하십니다. 개인을 돕는 사람 입장에서 박근혜 후보를 돕고 싶어졌습니다. 이제 발 벗고 나선다는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이번 새누리 대선 캠프에서 상위산업추진단 추진위원을 맡았다. 말 많고 탈 많은 새누리당이 아 걱정돼. 대선 후보한테 이런 말 하는 게 좀 불경일지 모르겠는데 좀 담대하시지는 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들긴 들어요. 그러면 조금 배갔습니다 이런 뜻인가요? 박근혜 후보 단점도 명쾌하게 짚어내는 새누리당의 젊은 혈기 이준석 전 새누리 비대위원 만나보자. 네, 공개방송 200회 특집 이후에 인기가 한층 올라갔습니다. 아, 시청자 게시판이 그냥 이준석 아, 저는 체험을 못하는데 아직까지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아, 체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알아보신 분도 예. 많아졌고. 농담입니다. 예. 진실을 얘기하는 거죠. 예. 자, 지금 뭐, 창의 뭐라고요? 창의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그, 김종인 장관님이 이제 총괄하는, 그, 정책공약 만드는 국민행복위 그쪽에서 저희가 이제 창의산업추진단이라고, 그, 일자리 정책이나, 아니면 창업정책, 네. 뭐, 청년 이런 정책 같은 거를 좀 총괄해서 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만족하십니까? 그 거기 솔직히 저는 정치 쇄신 쪽 이런데 이준석 의원이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인데 그게 이게 말만 갖고 먹고 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딱 따로 제가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아 나는 여기 들어가겠다. 창의 산업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좀 가겠다 해가지고 청년 창업 정책 같은 거 좀 해보고 싶었다 이래가지고 말씀드려가지고 거기 갔고 사실은 그 뭐 단장 위원 뭐 위원장 해서 뒤에 뭐 한 임명자 다섯 개 정도 받아놓긴 받아놨습니다. 예. 아 예. 그 중에 가장 마음 드는 거는 그래도 정책 공약 만드는 그 요거 창의 예. 국민행복 이쪽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국민행복 예. 창의 산업 일자리 창출 예 맞습니다. 예. 아 만족하고 계신다. 뭐 아직까지 회의 한두 번밖에 안 해가지고요. 아직까지 네. 잘 모르겠는데 예,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네. 근데 뭐 저기 뭐라고 산이 아,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네. 그런 걸 좀 느끼죠. 어느 순간 굉장히 열심히 배를 갑자기 짊어지더니만 네. 쭈루룩 올라가 지금 산 위에 지금 올라가 지고 아. 어디로 지금 떨어져야 되나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아 보면은. 그렇습니까요? 예, 그건 아 바다로 가야 되는데. 네, 바다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뭐 이쪽으로 가자니 계속 방향 제시가 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선장님이 딱히 이렇게 뭐 이쪽이다라고 제시해 주는 게 없으니까 지금 항해사들끼리 계속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 네. 중요한 얘기네. 네. 이번에 200회 특집에서 황상민 교수께서 박근혜 의원이 새가슴이란 뜻이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계속 유도를 하시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네. 자신감의 결여라는 정도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거는. 아 박근혜 후보가 자신감이 결여돼 있다. 원래 본질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최근에 예를 들어 뭐 이제 공격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한다든지 뭐 사실 우리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큰 방향의 전환이었으며 얼마나 지금 딱히 박 후보는 잘못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뭐 캠프가 휘청거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거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자신감이 결여돼 있다. 지금 딱히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 이런 게 지금 뭐 박 후보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캠프에 약간 만연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약간 멘붕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두 글자로 표현하면 그렇겠네요. 그렇죠. 두 글자로 지금 박근혜 후보는 멘붕 상태다. 캠프가. 캠프가.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후보를 빼고. 예.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윤창중 컬럼 재상 대표는 예. 이름만 남겨놓고 예. 박근혜 후보도 바꿔라 이름만 남겨놓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제 윤창중 대표님 말씀하신 어떤 우리 지금 캠프의 리더십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동의하는 게 제가 이제 사무처 당직자분들은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박근혜 대표나 아니면 그 예전에 이명박 그 대통령께서도 캠프 후보 시절일 때 굉장히 이렇게 본인이 많은 결정을 하는 거를 원한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또 거기에서 놓고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가 아이디어를 너무 많이 쏟아내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굴리는 속된 말로 굴리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은 박 대표는 딱히 본인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쏟아내는 타입은 아니고 밑에서 올라오는 아이디어를 다 조정해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은 워낙 당이 약간 위축된 상황이다 보니까 아니 잘 안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박 대표도 이제 선택할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약간 그 리더십 스타일의 차이 때문에 좀 당이 정책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생각해도 내려가는 거고. 네, 본인이 생각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걸 밑에서 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는 거죠. 근데 박근혜 후보는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선별하는데 네.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캠프 다 특징이 뭐냐면 결국 그 수장이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움직이지 못하는 조직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좌장도 있고 주도 세력도 있어서 일단 거기서 결론을 내려주건 빨리빨리 내려주고 예를 들어서 전무의 전결이 있고 우리도 보면 부장의 네. 전결이 있거든요. 네. 모든 결제를 다 회장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의 형태로는 없어요. 개선 조직인데 네. 개선 조직이 지금 뭔가 어딘가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 게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네. 네. 누군가 전결할 사람들이 딱딱딱딱 있어야 되는 제가 볼 때는 좀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혼자 다 결정하고 혼자 다 얘기하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런 걸 워낙 또 그런데 좋아하시진 않는 성격이라 가지고 비대위 때도 이제 운영 스타일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토의나 토론 같은 걸 많이 즐겨 하시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런 부분은 또 단기간에 뭐 아까 윤창동 대표님 바꿔야 된다고 했지만은 또 바뀌기를 또 기대하는 것도 또 무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우리가 캠프 내에서 다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적절한 아이디어를 빨리 띄어서 올려 보내줘야죠. 네. 네. 이번에 그 DJ의 최측근 네. 그 한강옥 전 비서실장 네. 대표도 하셨죠. 네. 그리고 지금 결정을 찰나에 있는 김경재 전 의원. 네. 네. 이분도 그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뭐 여러 가지 악연들이 많은 네. 예, 죽으실 뻔했던 네. 예, 이런 분인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을 지금 영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박 이제 박 후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용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에 있어서는 아주 오픈된 그런 개방성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당장 거기서 어느 정도 충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합 행보를 통해서 과거 우리 당을 차떼기 당으로 몰았던 분까지 영입했잖아요. 예를 들어 네. 안대희 대법관이라든지.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새로 어떤 뭐 지역 갈등이라면 극복하기 위해서 아니면 역사적인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데려오시는 분들이 오게 되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분이 나가겠다고 지금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거든요. 아, 그분들 한강욱 전 비서실장 들어오면 네. 나 나가겠다. 그게 안대희 지금 정치쇄신위원장이시죠. 정확히 나가겠다고까지 표현하신 건 아니지만은 네. 지금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고 계신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비리 세력을 네. 직접적인 언어로 네. 딱 지목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두 분이 들어와서 나중에 뭐 어른들이니까 화해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미 한번 갈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박 후보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의 기존에 소위 얘기하던 노란색과 파란색 합쳐서 뭐 초록색 정도의 색깔이 된다면 이건 예뻐 보인다는 거죠. 초록색은 말이 되는 색깔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빨간색이 하나 더 추가되면은 까만색이 되죠. 보라색이 되거나 까만색이 되거나 아. 뭔가 국민들이 기대하던 색깔이 칙칙한 색이 예,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약간 놀라운 거는 저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미리 뭐 얘긴 들었지만은 굉장히 이건 합의가 안 된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 네.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뭐 저하고 합의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은 네.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있냐 아니면 이거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낼 수 있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쾌도난마에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민감한 사안이고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총선 때도 네. 비대위 활동하면서 네. 예를 들어 동교동계라고 소위 얘기하는 과거 네.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과 같이 정치적인 운명을 하던 분들과 연대해야 되지 않겠냐는 아이디어가 나온 적이 당 내부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라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겁니까? 예. 아니, 제가 얘기한 건 아니죠.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이디어가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아, 그런 아이디어가 누군가로부터 나왔었다. 예. 그런데 네. 그거는 비대위 시절에 비대위원들이 어쩌면 제가 오늘 트위터에 표현했던 것처럼, 예. 과거를 위해서 미래를 버릴 수는 없다라는 그런 취지 하에 어느 정도 뭐 그걸 인해서 얻는 득도 있겠지만 실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부했던 사안이거든요. 아까 뭐라 그랬으면 과거를 위해서 미래를 버릴 수 없다. 과거를 위해서 미래를 버릴 수 없다. 그건 오늘도 제가 이제 트위터상에 올려놓은 말인데. 무슨 말입니까? 과거를 위해서 미래를 버릴 수 없다? 과거와 미래를 모두 다 포용하는 것도 정말 베스트일 겁니다. 네. 지금 당장 보면은 우리 당의 이제 대통합 행보로 인해가지고 사람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어쩌면은 정치쇄신위원회 입장에서는 지금 어쩌면은 이런 인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한강우 의원이 뭐 비리 인사입니까? 근데 과거에 뭐 그런 뭐 지금 사면 복권 되신 것도 있긴 하지만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 있었던 분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저는 1년간 뇌물죄로 억울하게 옥살이 한 것만 제가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그 외에도 다른 게 또 있나 보군요. 그때 제가 이제 저도 언론 보도에서 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개인의 명예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돈 준 사람이
난 돈을 주지 않았는데 검찰에 강압 뭐 어쩌고 수사 받다가 거짓말했다라고 편지 써서 지금 다시 이제 재심 청구한 상태로 제가 알고 지금 그래서 아마 박 후보님께서 아까 말한 그 색깔이 합쳐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우선 지금 우리가 당내에 확보한 그런 다양성을 네. 어떻게 다 조화롭게 빚어낼까가 되게 중요한 건데 당장 김종인 장관님만 하더라도 이번에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네. 발언을 하셨지만은 그 발언이 나오기 전에 박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줬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김종인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박 후보가 다시 한번 그런 신임을 주시는 발언을 하셨지만은 이 갈등이 한번 노출된 이상 지금 과거에는 이게 긍정적인 그 갈등일 수 있었지만 비대위 때는 어쩌면 생존적인 방향전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모든 사람들이 방향전환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왜 지금 우리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론을 들어야 될 시점에 지금 경제민주화의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왜 국민들이 의심해야 되냐는 거죠. 그런 부분은 이번에 확실히 캠프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 약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의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한구 원내대표의 말이 맞다고 보십니까? 사실 김종인 장관님도 이제 지금까지는 뭐 저도 이제 공약 추진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어떤 장애물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는지는 알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더 강론에 가까운 말씀들을 하실 때가 된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당의 정강정책이 바로 선이상 그리고 경제민주화라는 건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한구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도 좀 실체를 보여라 이런 거기 때문에 두 분의 말씀이 배치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배치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좀 봉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한구 원내대표가 네. 의원총회에서 빈정거린 건 맞습니까? 그리고 자리를 비우신 것도 저는 굉장히 왜 나이든 어르신끼리 그렇게 감정의 고를 계속 세우시는지는 제가 약간 아, 이한구 원내대표가 자리를 비웠습니까?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화가 많이 나신 거죠, 김종인 위원장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지금 뭐 공약 추진 과정에 있어가지고 원래 생각했던 방향이 맞습니까? 그만두실 것 같습니까? 아 제가 아마 정치권에서 그거 감잡는 건 최고일 건데요. 아마 김종인 장관님의 거취 네. 문제였다고 왜냐하면 네. 비대위 때 네 번이나 겪어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준석 위원의 감이 뛰어나니까. 사실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언론 얘기하시기에는 한 이틀 전에 전화가 한번 오셨었는데 네. 아, 좀 그래도. 김종인 장관께서 저한테 이제 항상 저도 이제 그런 심리적 동요가 있을 때 하시는 말씀이 이 의원도 한번 박 후보를 돕기로 작정한 이상 끝까지 한번 결과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아, 이준석 의원한테. 예,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저도 항상 이제 비대위 끝나고 나가지고 뭐, 아, 이제 좀 대선은 판이 좀 다르니까 좀 쉬어야겠어 이러고 있는데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때 김종인 장관께서는 어차피 그 어떤 관료의 그런 색채가 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미 박 후보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관료적 이상을 실현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치에 아직까지 도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그러나 뭐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없는 한 네. 나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면 그 이야기한 게 이준석 네. 의원하고 전화했던 시기보다 더 뒤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루 뒤입니다. 네. 하루 뒤죠? 네. 그럼 이준석 의원하고 통화한 거 그래도 박 후보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 워딩보다 더 뒤에 나온 거니까 네. 아무래도 이게 지금 최근의 마음이라고 보이네요. 가장 최근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럼 어제 의총이 아마 그 좀 네. 강한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역할을 했다. 이따 문안 인사 드려야겠네요. 아 문안 인사. 예.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 의원도 감을 오늘 다시 잡아야 되겠네요. 전화해서 또 한번 여쭤봐야죠. 이제 그렇죠. 이거는. 여쭤봐야죠. 네. 예. 지금 그렇다면은 쌍 두 바퀴 네. 안대희 정치세종위원장 네. 국민의힘 추진위원장 김종인 이 두 바퀴가 다 그냥 삐걱거립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제 오늘 사이에 갑자기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죠. 어제 오늘 사이에 네. 이거 뭐 쌍두마차가 막 저기 하면은 이거 네. 어떻게 됩니까? 나 불안 아, 뭐 제가 불안할 건 아니지만 네. 네. 저도 좀 불안 저는 많이 불안하죠. 저는 많이 불안한데 지금 또 약간 저는 더 우려스러운 게 있다면은 네. 지금 박 후보가 어느 정도 그 역사관 논란에서 있었던 그 위기 상황에서 그리고 공교롭게도 겹친 그 안철수 후보의 출마 선언이랑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 격차 확 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또 추석을 지나면서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만약에 잘못된 시그널로 전달돼가지고 어쩌면 또 쇄신 의지를 또 약간 걷어내버리는 형태로 작용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위 때도 보면은 항상 어떤 지지율 곡선이 상승 곡선에 있을 때는 또 쇄신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줄어드는 경향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예를 들어 뭐 이선 후퇴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선 후퇴나 이런 것보다도 쇄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총선을 겪으면서 감동을 줄 수 있었던 요소들. 솔직히 말하면 그날 예를 들어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어떤 백의종군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을 때
그때는 아마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물까지 자아냈을 정도의 큰 사건이었는데 그 정도의 감동을 주는 자기를 버리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대선을 앞두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네, 다음 고정으로 아, 고정으로. 고정으로 나왔을 때 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to be continue.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면은요,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맹자의 말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포퓰리즘에 빠져서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이익에 약속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